다음에 할 때는 밥 좀 많이 고기 조금으로 볶아야 된다. 그러니까. 밥을 두 개, 고기 한 팩이 맞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갈증. 너무 짰나 봅니다. 싱겁게 먹으면 그리 맛있지 않을지라도 아무 후유증이 없지만 짜게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을지라도 꽤 후유증이 있습니다. 제가 먹은 그대의 사랑이 너무 짰나 봅니다. 사랑 후에 올 갈증을 생각 못했었습니다. 뜨거운 물 좀 부어볼까? 왜? 무슨 일이 안 와? 이대로 가면 우린 다시 못 봐. 비행기 떠나면 난 잘 지낼게. 넌 꼭 잘 지내야 되라고 말하고 가면 잘 지낼 수 있겠냐 너라면. 애써 태어난 척 하지만 넌 눈물 고였어. 세상 잃어버린 듯한 슬픔이 보였어. 하루만 더 있다가 지금 불고 있다가 영화나 보러 가잖아. 재호 형 밥 먹었어요? 그럼 다 치웠지. 그리고 나 빼고 먹으니까 맛있었어요? 솔직히 맛없었어. 약간 비 와서 오늘 나가는 거 살짝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 감성이 잘 묻을 것 같아. 뭐라고? 너 바보라고. 나는 어쨌든 준혜 씨에 약간 걸맞는 사진을 찍고 싶어서 준혜 씨를 좀 몇 번 보고 아니면 쓰는 걸 좀 보고 그 내용에 맞는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. 되게 좋은 것 같아. 풍경 사진으로?